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식품인 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꿀에는 벌꿀과 당밀이 있습니다. 이 당밀은 투명한 액체로 수분, 당분, 회분, 유기비당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당액은 주로 알코올, 과자, 잼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야생벌의 수량이 줄어듦에 따라 벌꿀이 귀해졌으며, 이로 인해 양봉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꿀의 영양적 특징. 꿀의 구성 성분 대부분은 당류로 포도당과 프루토스를 포함한 다양한 당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류는 신체 활동에 필요한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특히 체력 소모가 큰 활동 전후에 섭취하기 좋습니다. 꿀에는 인체에 필수적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B군, 비타민 C 등 다양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영양소는 뼈의 건강을 지키고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페놀성 화합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꿀의 건강상 2점. 대사증 후군 예방. 꿀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줍니다. 또한 꿀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적당한 양의 꿀을 섭취하면 체중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은 산화 방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신체의 능력 사이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심장병 예방. 꿀은 천연당,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180가지가 넘는 다양한 식물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증은 동맥에 지방 물질이 축적되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이 굳어지고 혈액이 몸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증은 심장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면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협심증과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보호. 꿀은 항생제의 저렴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약과 항생제에 비해 기침 빈도와 중증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기 증상 완화. 꿀은 항균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후통을 진정시키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레몬과 함께 뜨거운 차에 넣어 마시면 인후통을 진정시키고 목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꿀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감기와 인후통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위산 역류 방지 효과. 꿀은 위산 역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식도와 위를 정렬하는데 도움이 되어 위산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의 역류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숙취 해소. 과음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이는 피로,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꿀은 당분이 풍부하여 혈당 수치를 빠르게 높여 숙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개선. 꿀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 개선, 노화 방지, 상처 치유 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꿀은 천연의 보습제 역할을 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에는 비타민 B, 미네랄,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꿀을 직접 피부에 발라 마스크팩으로 사용하거나 꿀 함유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 개선. 꿀은 글루코스와 프루코스 같은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서 신체에서 산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꿀을 녹여 마시면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꿀에는 메틸글록사미네이트라는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꿀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부스트.
꿀은 당분이 풍부하여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수 있습니다. 꿀은 글루코스와 프루코스 같은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들은 신속하게 에너지로 변환되어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피로 해소. 운동 후에 꿀을 섭취하는 것은 피로감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철분,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근육을 회복하고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꿀 섭취 시 주의 사항. 영유아에게는 꿀을 섭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꿀에는 보톨리눔균이 존재할 수 있어서 영유아에게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과다한 꿀의 섭취는 체중 증가, 치아 부식, 혈당 수치 상승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 꿀은 꿀벌의 침에서 나온 것이므로 꿀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꿀을 처음 섭취할 때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주시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꿀은 산모성 병원체인 보톨리눔균의 감염원이 될수 있으므로 임신 중인 여성은 보톨리눔균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꿀을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꿀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